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자세히 어떤 상황인지 이후 절차까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판단을 보류했다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증시 퇴출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는 이미 정지가 됐고 지난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첫 번째 절차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어제 열린 건데요. 이 기심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결정과 관련해 심의를 속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기심위가 판단을 미룬 건데요. 회사 측이 횡령 금액 절반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나 최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점 등이 심사를 숙고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심위가 다시 열리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개선 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 달 심의를 속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일이 미뤄지면서 소액 주주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규모를 반영해도 지난해 순이익이 약 346억 원대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회계 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재개나 개선 기간 부여를 기대했던 소액 주주들은 이번 결정에 또다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3개월 가까이 거래 정지가 된 데다 거래 재개를 가정해도 최소 3개월은 더 소요될 수 있어서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심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결정을 염두에 둔 과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기심위 결정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심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상장 유지가 돼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결정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상장 유지, 폐지 심사를 받게 되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코스닥 시정위원회로 넘어가 보시는 것처럼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에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와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 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42,964명에 달합니다. 주주 중 일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지속됨에 따라 돈이 묶인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